지금 인천공항이고요. 드디어 30분 뒤에 출국해요.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응. 유럽 간 지 지금 3년이나 돼가지고 맞아. 출발하는 과정부터 찍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요. 물었어요. 산타모니카.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가면서 이번에는 진짜 안 싸워야지 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한 두 번 정도 싸워서 미국 혼자 가라. 난 비행기 안 타. 이러면서 엄청 싸우다가 진짜 싸우지 말자. 약속? 맞다. 네일도 했어요. LA랑 어울리는 네일. 우리 그거 옮겨야 된다. 넷플릭스. 지금 해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넷플릭스 옮기고 올게요. 속눈썹 내가 붙이고 LA 갈 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빠졌어, 여기가. 비행기에서 봐요. 밥이 나왔어. 근데 너무 배가 불러요. 밥을 먹고 타서. 렌트카까지 빌렸는데 아직 미국 안 같아요. 입국 심사가 진짜 엄청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오래 걸려. 와, 진짜 토할 것 같다. 어딜 가도 여기는 다 멀고 다 기다려야 되고 이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안 돼.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 있다가 기내식을 잘못 먹은 건지 내릴 때쯤 돼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원래 토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와, 근데 토 엄청 하고 아직도 속이 안 좋아서 일단 숙소 가가지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사이다 먹고 싶어가지고 스프라이트를 시켰거든요. 근데 범이가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범이가 영어를 잘하는데 이제 한국인들이랑 발음이 다르니까 엉뚱한 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 스프라이트 플레이스에서 얘기하고 이거 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려고 했는데 웨이 이랬지. 그런데 갑자기 보더니 이걸 받았는데 프라이드가 나왔어.
이거 프라이드라고 알아들은 것 같아. 할 것 같아. 이거 먹으니까 또 똑똑하다. 여러분, 제가 도착한 지 지금 벌써 하루가 됐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비행기에서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비행기 내릴 때쯤에 토를 엄청 하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미국 여기 숙소까지 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잤는데 하루를 통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숙소를 좀 구경을 못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범위가 알아본 숙소인데 그 약간 좀 현지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주택가로 왔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주택가에 저희 집도 이렇게 있고 너무 예뻐. 여기서도 나오는 MBTI 차이. 이거 상범이 신발. 이거 내 짐. 그리고 여기는 부엌. 부엌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 여기 완전 그 영화에 나오는, 뭔지 알아? 약간 미국에서 약간 일상 영화? 좀 이런 거에서 나오는 부엌 같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방이 있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엄청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약간 여기에 샤워 부스가 엄청 쬐끔해요. 그리고 이쪽이 메인 방이래요. 근데 여기에 진짜 예쁜 게 뒷마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와, 뒷마당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완전 미국식이야. 너무 예뻐. 진짜 로키 풀어놓고 싶어. 그리고 저희 제가 자는 동안 범이가 시리얼이랑 막 이것저것 사온 거예요.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원래 화장을 절대 내가 안 지우는 일이 없거든? 알지? 나 무조건 나 술 취해도 화장 지우잖아. 충격적이게도 비행기 모습 그대로. 짜잔. 아니 이거 비빌 때마다 넘치는데. 게사리. 여기는 지금 아침 7시 정도거든요? 한국이 한 11시 됐겠다. 또 소화 안 되면 어떡해. 야식 먹는 거잖아 이거. 나 이런 주택은 괜찮은 것 같은데. 높은 주택은 싫어. 계단 이렇게 오르는 그게 싫어. 이렇게 해 잘 들고 넓은 주택은 좋아. 내가 나를 먹는 중. 상범이랑 닮았어. 그냥 너랑 피부색이 똑같은데? 비슷해. 배불러. 나도 후식자가 되어가는 건가? 우리 너무 뭘 안 챙겨왔다. 약도 안 챙겨오고 그 볼트 거시기 뭣도 안 챙겨오고. 여러분 약은 꼭 챙겨오세요. 특히 진짜 타이레놀이랑 소화제는 꼭 챙겨오세요. 진짜 이 다리 저린 것도 타이레놀 먹으면 바로 나을 텐데. 뭔가 아무 준비 없이 좀 막 온 느낌. 옷밖에 안 챙겨왔어. 이 피부가 미국 여행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유럽 갔을 때도 근데 이런 패턴이었어. 시차 적응 안 돼서 잤다가 화장을 안 지우고 잔 거야 그날에. 그러고 다음날에 바로 뭐 난 거예요. 제가 눈까지만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지우고 나니까 여기 뭐 났어. 아, 나 피부 뒤집어지면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집에서는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낯설지가 않은데 한국에는 왜 신발 신고 집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문화가 달라도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게 편한 것 같아. 근데 그 리뷰에 그런 거 있던데? 맨발로 다니니까 발 깜깜해졌다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외국인인 것 같던데? 번역된 거. 근데 깜깜해졌다고 해? 몰라, 잘못 번역돼서 그런 거 같아. 응?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샀는데 엄청 예쁘죠? 약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는 건데 제가 사진을 이걸로 찍거든요? SE로? 이게 가지고 다닐 때 약간 주머니에 챙기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샀는데 예뻐. 심지어 편하고. 여러분 하늘 좀 보세요. 한국은 지금 18일이고 여기는 19일이라서 지금도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일 브이로그로 해야겠다. 둘 다 늦잠을 자서 또 시체 적응이 아니라 그냥 잔 거임. 여기서 사진 찍고 갈까? 오늘 착장 예쁘다. 짱 예쁘게 나옴. 진짜 예쁘지? 진짜. 다시 가.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온다. 짱이지. 완전 주택이 다 있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찍혔어. 어쨌든 저희는 늦었지만 산타모니카로 갑니다.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 화장이 오늘 너무 잘 돼서 메이크업을 찍어 놓을 걸 하고 아쉬워요. 너무 잘 됐죠, 메이크업이. 그리고 오픈카 빌려서. 오기 전에 산 젠몬 썬글리. 미국 오고 첫 외출이야, 이틀만. 그래도 좋은데? LA는 이 시간부터 시작이야. 아니야. 해 다 졌어. 나오니까 좋네. 그치? 응. 근데 좀 일찍 나올까?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여기는 여러분,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낯설어. 엄청 대형견이 엄청 많아요. 한 하루 이틀 체해갖고 아팠잖아. 그치? 그 살 빠졌다? 좋은 거 아니야? Like, camera, action. 우와,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보라색이야, 하늘이. 여러분, 저희 산타모니카에 왔어요. 해졌는데 이쁘다. 여기가 내가 그 즐겨보던 넷플릭스 키싱 부스에 많이 나오는데. 아 진짜? 그리고 또 유명해요. 무서워 나 근데. 왜? 뭔가 모르겠어. 유럽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그렇지. 아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막 무섭다 무섭다 많이 얘기해서. 여긴 한국인 많이 안 와? 여기 아니 많이 와. 근데 왜 한 명도 안 보이지? 어 추워. 여러분 LA가 엄청 추워요. 맞아. 생각보다 너무 춥고 이나 언니 말로는 뉴욕이 정말 덥대요. 또. LA가 어떠냐면 방에서 낮잠 아까 잤는데 너무 푹푹 쪄가지고 도중에 일어날 정도로 더웠거든요. 근데 저녁 되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또 다들 이렇게 입고 다니긴 해. 아 추워. 너무 추운데? 견뎌야지. 아 너무 추운데? 어디서 먹어? 밥? 응. 아 여기서 일단 밥 먹는 건 생각 안 했어. 아 그래 다행이다. 너무 추워. 아 다운타운 간다 했지? 응 다운타운 가니까. 그럼 사진 찍어야겠다. 우와 사람 짱 많아. 이런 데서 호객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왜? 몰라 내가 막 듣기로는 응. CD 같은 거 건네면서 자기가 만든 CD 한번 들어볼래? 이러고. 아 이게 여기서 그래? 만지는 순간 이제 돈 달라 된다 하더라고. 미국 갔다 이제. 그치?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같아. 하이틴에 보던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 보이면 반가울 것 같아. 우와 너무 예뻐. 여기가 66번 국도의 끝인가 뭐 그렇다고. 어 여기 있다. 여기 포토존인데. 여기서라도 찍을까? 그래. 호중이들한테 이 선셋을 보여주고 싶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예뻐. 그리고 뭔가 있잖아 여기 오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해야 되나? 뭔가 제가 원래 이런 옷을 아예 한국에서 안 입잖아요. 여기 오니까 뭔가 노출을 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리고 카메라를 드는 것도 한국에서는 못 들 건데 여기 오니까 들게 돼요. 시선을 즐기게 된다. 그치. 그래도 조금 무서워. 아까 저 노래 부르는 분이 너무 로맨틱했어. 맞아 잔잔한데. 인생 핫강 컷. 인생 내 컷 미국 버전인가? 나와. Love. Oh la la. First big pop. Partner. Postcard. 포스트카드 예쁘다. 포스트카드로 할까? 어. 어 뭐야? 우리가 내려가야 돼. 너무 밑에 있다. 오! 너 이게 날 찔러. 됐다. 한 장 고르는 거야? 이게 제일 나은데? 눌러보자. 이것도 예쁘다. 어, 뭘로 할까? 하트 아니면 뽀뽀? 하트가 소연이가 더 예쁘다. 너는? 어, 눌렀어. 괜찮아? 여기서 이게 나오나 봐요. 여기는 한 컵밖에 안 주네. 짜다. 짜잔! 예쁜데?
예쁜데 진심? 여러분 여기는 키싱부스에 나오는 오락실이래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느낀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님이 애기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건 똑같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너가 이 동네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구나. 맞아. 얼마나 웃길까 그 모자 쓰고 오면. 미국 사람이 부산 와서 광안리. 아니지. 아, 강릉. 아. I love 광안리 막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잖아. 여기도 팔 걸 아마. 우와 근데 여기 진짜 데이트 장소네. 그치. 약간 월미도? 을왕리? 강릉? 동해? 막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여러분 저희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그게 웃겼는데 발지 옆. 어! 엽떡이다! 우와. 여기가 엄청 맛있대. 그래 그렇다더라. 우와 한국이다. 아까 우리은행도 엄청 크게 있었고 명인만두도 있어 아까 저기. 아! 명인만두? 대박이다. 코리아타운의 유래를 알고 있어? 아니 그건 몰라. 난 알고 있는데 얘기해봐. 뻥이야 몰라. 근데 간판들이 다 좀 옛날 느낌이야. 맞아 맞아 오래된 느낌. 여러분 저 입술 미쳤지 않아요? 저 입술 미쳤죠. 테스트로 받아가지고 미국 올 때 테스트 해보려고 전 컬러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와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기대를 안 하고 썼는데 바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그라데이션도 너무 예쁘게 되고 이거 약간 계속 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입술이 약간 뽀용뽀용해 보여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밥 먹고 마트 갔다가 그리고 여기는 벌써 10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아직 한창 1-2시 막 이때더라고.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이 시차에 적응해야 돼. 맞아 오늘 일찍 자야 돼. 억지로 눈 감고 자야 돼 진짜. 저희 차돌풍이라는 식당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차돌 부대찌개랑 떡갈비랑 김치말이 국수를 시켰는데 엄청 놀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싸가야 된다고. 저희가 돼지코 안 챙겨왔잖아요. 오케이! 이거 부대찌개요. 네. 이따 떡갈비 싸우자. 네. 엄청 친절하시다. 한국식 거 완전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메이크업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오늘? 응. 어 그러네. 잘 찍었다. 맛있겠다. 여러분 여기 미쳤어요. 아 야, 진짜 양 많다. 배고파? 다시 해봐. 나도 배고파. 제대로 끼니를 못 먹어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떡갈비만 나오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와 떡갈비가 미쳤다 진짜로. 와 떡갈비 대박인데. 아니 저희가 한국에서 돼지코를 못 챙겨가지고 여기 차돌풍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구매할 수 있는 건 여쭤봤는데 사무실에서 가져다 주신다고. 지금 가지러 가려고. 정이 진짜 많다.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나와도 괜찮으세요? 응? 저 유튜브 하는데. 어, 엄마야! 여기 나와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진짜 미안하시. 그래야지, 뭐, 이제. 일만하고, 일만하고, 뭐, 이제. 여러분, 저희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예전에 파카드 사장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니,
그 예전에 저 이태원 경리단길 살 때 한창 제가 이제 되게 친해졌었던 파카드라고 액세서리 가게 하시던 사장님이 계신데 4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냥 막 들어갔다가 친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미국에 사신 지 좀 꽤 됐어요. 미국이랑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그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출발하기 직전에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게 못 뵈서 슬퍼가지고 좀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숙소에 갑자기 이런 엄청 예쁜 꽃을 보내주셨어요. 대박이야. 미국에서 이런 축하를 받다니. 너무 예쁜 꽃에 이렇게 쪽지도 적혀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항상 엔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미국에서 받는 꽃은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잖아요? 너무 예뻐. I love you. 아직 한국은 한창 이제 막 활동 시작할 시간이 놀 시간이지만 저희는 이제 잘 시간이에요. 11시 반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일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야 돼요. 얘는 벌써 잠옷 입었어. 총 마시고 총 맞을까봐 만나고 맞아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는 또 찍을게요. 안녕. 또 왜 이렇게 예쁘지?